안녕하세요. 햇대 메뉴 역대급으로 쉬울걸? 나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돼요. 오, 진짜 쉬운가 본데? 그건 안 된다니까요. 다 넣어도 돼요? 찌개 끓이는 게 아니에요. 김말이 넣을 건데 물에 불려놔야 되나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래요. 오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요리는 콩나물 불고기입니다. 집에서 손님 접대하기 되게 좋은 메뉴입니다. 콩나물 불고기입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저희가 설날 떡볶이 재료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국떡 3컵입니다. 3컵 몇 인분 기준이에요 지금 이거? 3컵이면 보통 떡 여러분들 떡볶이만 드실 거면 2인분인데 만약에 중간에 이제 라면이나 이런 거 넣으시면 갑자기 4인분, 5인분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떡국떡 3컵 그리고 사각 어묵 3장 필요하고요. 대파 2대 그리고 물 그리고 고추장 2분의 1컵, 설탕도 2분의 1컵, 그리고 굵은 고춧가루 3분의 1컵, 진간장 4분의 1컵, 그리고 후추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에 이제 뭐 삶은 달걀, 뭐 만두, 라면사리, 뭐 아니면은 뭐 잡채 막 이런 것들도. 당면. 예, 당면. 뭐 당면 이런 있으신 분은 지금 빨리 물에 불려놓으세요. 네. 그런 것들 다 넣으셔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백파더 공식 인별그램에 저희가 그 재료 항상 공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TV 보시는 요리님 분들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떡볶이. 떡국떡을 3컵을 일단 담아서 준비하시고 그 사이에 질문이 또 있어. 45 질문하세요. 네. 띄워서. 자, 여러분들. 자, 33호 질문하시는 동안 여기에다가 찬물로 헹굴게요. 33호 질문하세요. 찬물로 헹굴 거예요. 찬물로 헹굽니다. 뜨거운 물 아니에요. 찬물이에요. 네. 다 3컵에서 씻으세요. 3컵. 물에다 씻으세요. 3컵. 찬물에 씻어주세요. 아까 붙어다녔던 분들도 지금 씻으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안 떼어도 이따 끓으면서 떨어져요. 잘했어. 자, 3컵 우리는 씻어놨어요. 요 혹시 미리 질문할까봐 뭐 씻을 때 무슨 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없죠? 아니 그냥 대충 씻으면 돼요. 헹구는 느낌으로. 대충 씻으세요. 대충. 너무 정성껏 씻지 마세요. 대충 씻어야 됐고. 정성껏 씻으면 어떤 문제가? 맛없어요 그럼. 진짜요? 자, 이제 파를 쓸 거예요. 파. 여러분들 떡볶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그 경험인데 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파를 일단 한 단 넣을 건데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있으면 두 개 넣으셔도 되고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냉동실에 얼려놓은 파 있으면 그거 쓸 거니까 지금 꺼내지 마세요. 이따 넣으라고 할 때 넣으세요. 하나에서 두 개 사이 넣으시면 돼요. 없으면 반 개 써도 돼요. 파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자, 근데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일반적인 방법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썰으세요. 이렇게 송송송송송. 송송송. 두께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차 끓일 거니까. 근데 만약에 조금 밖에서 파는 거 잘라놓으면 이렇게 길게 있죠, 길게. 지금 반을 갈랐어요. 네, 반 갈가 길게 잘라서 손가락 한 두 마디나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떡볶이 모양이 좀 제대로 나오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걸 뭐 풀 필요는 없어요? 지가 끓으면서 다 풀어져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더 쉽겠네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놓고 세로로 정확히 반을 이렇게 놓고 해줘도 돼.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손 조심하셔서.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칼을 조심해. 칼을 이렇게 쓸어요. 지금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할 거면 백파더처럼 이렇게 네. 쓸면서 살짝 나가야지. 살짝. 안 그러면은 손 다쳐요. 네, 손 다칩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고 할 거면 근데 위험하니까 차라리 송송 쓰세요. 세로로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퉁퉁. 자, 다른 그릇에다 담아놓죠. 파만 여기다가. 자, 냄비. 냄비에다가 떡 씻어놨던 거 있죠? 떡 넣고. 3컵. 파 넣고. 다 넣어버려요, 그냥? 다 넣을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푸하. 원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요리에서 파는 마지막에 넣거나 이런데 상관없어. 여기서는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어. 처음부터. 야, 그다음에 어묵 있구나. 아까 얘기했죠. 어묵. 네. 어묵. 어묵 3장. 3장. 2장 있으면 2장 넣으셔도 되고 5장. 근데 많이 넣지 마세요. 일단 왜냐면 이따 넣을 거 많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사각 어묵 없으면 동그란 어묵, 길쭉한 어묵 다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어묵도 크기를 가능하면 떡 크기랑 잘 맞춰놓으면 낫겠죠, 먹을 때. 이렇게. 떡처럼. 어. 썰으세요. 지금 크기가 요 정도 맛있겠다. 크기였고, 지금. 떡 크기랑 얼추 비슷하게. 예. 근데 백파더가 지금 약간 마술처럼 지금 백파더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어떻게 썰었지 했어요, 지금. 안 가르쳐 주지. 그걸 다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진짜. 역시. 이런 그냥. 식으로. 오늘 진짜 쉬운가 본데? 설탕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하지만 떡볶이는 어쩔 수 없이 설탕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반 컵. 설탕 반 컵.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단 걸 싫어한다, 정말 혐오한다 하지 않으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시고 다음번에 조절하세요. 그래야 맛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컵 반 컵인데 여기서 질문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집에 물엿, 꿀, 올리고당 다 있으신 분들은 설탕보다 무조건 두 배로 넣으세요. 두 배로. 설탕, 예. 그 다음에 설탕 대신 쓰는 감미료들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달아요. 예. 물엿, 조청, 올리고당, 꿀. 꿀을 넣는 건 참 되게 부티나네. 예. 쓰실 때는 설탕보다 무조건 많거나 하여튼 두 배 가까이 넣으세요. 그래서 반 컵. 지금 소름 돋는 게 물엿 얼마큼 넣냐고 덧글창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엿 한 컵 넣으시라니까, 한 컵. 설탕이 두 배. 네. 물엿으로 넣을 거면, 근데 만약에 네. 설탕 있으면 설탕을 일단 넣으시고. 설탕이 두 배. 없으면은... 설탕 넣는데 물엿까지 넣으실 필요 없어요. 설탕하고 물엿을 같이 넣으려면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난이도예요. 설탕이면 설탕, 물엿이면 물엿 한 가지만 쓰세요. 자, 여기다 고추장을 들어가야 돼,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이? 고추장은 설탕이랑 같은 양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1. 설탕이랑 고추장이 1:1. 고추장 역시. 백설탕하고 중백이라고 해서 약간 브라운 색깔 나는 설탕은 거의 똑같이 쓰시면 되고, 흑설탕은 음식 만들 때 색깔을 좀 더 내거나 향이 좀 달라서 그냥 안 쓰시는 거는 아니지만 좀 달라, 약간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고추장이랑 설탕이랑 1:1로 넣으세요. 고추장 반 컵, 설탕 네. 반 컵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3분의 1컵. 고춧가루 3분의 1컵. 그리고 아까 그 고온 고춧가루는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간장. 일반 국간장이나 일반 진간장이에요. 4분의 1컵. 간장 4분의 1컵. 4분의 1컵. 자, 보세요. 물을 3컵 넣을 거예요. 자, 하나. 둘. 물은 3컵 그대로 넣고 나머지 들어갔던 재료를 다 반 넣어주셔야 돼요, 애기들은. 하하. 근데 방법이 반대도 되잖아요. 반대 물을 6컵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물을 늘리면 되죠. 그럼 약간 국물 떡볶이처럼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따 졸이면서 먹어야 돼요. 에, 이따 어차피 우리 추가로 물을 더 넣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이 양은 이 양은 끓여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더 넣어야 돼요, 라면 넣을 거면. 일단 이렇게 해서 끓어올리면 맛을 본 다음에 물을 한 컵이나 두 컵 더 넣을 거예요. 그때 라면을 드셔요. 라면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라면을 넣어버리면 다 퍼져갖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라면 딱 건져서 얼른 먹고 또 다른 거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면 양파나 양배추 있잖아요. 지금 넣지 마시고 일단 지금 채소로 된 요 재료만 갖고 어떤 맛이 나는지 난 다음에 양배추도 넣고 양파도 넣고 하고 버섯도 넣고 다 넣어도 돼요. 소세지도 넣고. 근데 일단 요 최소한의 재료로 어떤 맛이 나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쉬워져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넣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추가로 넣으세요. 지금 끓이고 있어요. 끓어오르고 있어요. 자, 엄청 빨리. 마지막으로 양념 마지막 후춧가루를 살짝만 톡톡톡톡 조금만 넣으세요. 후춧가루가 굉장히 매워져요. 톡톡톡톡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지금 했다는 거는 지금 마무리라는 건가요? 네, 마무리인데 자 보세요. 끓어오르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맞으실 건데 여기서 끓어오르면 간을 보시고. 내 입에 너무 세다 그러면 물을 한 컵 여기서 보세요.
재밌는 건 이 양념 상태에서 물을 한 컵이나 두 컵, 세 컵 왔다 갔다 해도 별 차이가 안 나요. 왜요? 떡볶이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맛을 한번 보시고 나서 간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맞을 수도 있고 좀 센 거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우리는 삶아놨던 달걀 있죠? 오. 달걀만 넣어도 꽉 차요, 사실은. 그러면 자, 이러면 어떻게 돼? 라면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물 넣어야 되죠. 물을? 자, 우리는 이제 보세요. 우리는 떡 좀 건져 먹고 라면 넣을 거라서 떡 몇 개만 건져 먹을게요. 똑딱똑딱이야. 지금은 강불 아니죠? 이거 뭐야? 지금 계속 강불이에요. 계속 강불이에요. 자, 우리는 라면살이 넣어요. 아, 맛있다. 라면 넣으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국물이 졸음, 라면이 물을 빨아들이면 자, 보세요. 또 물 한 컵 넣으면 돼요. 자. 간을 더할 필요 없이 계속 쫄 간을 안 하셔도 돼요. 이러고 또 익으면 먹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이제 여러분들 물을 지금 한 세 컵쯤 추가했잖아요. 이러면 간이 약간 약해져요. 그럼 아꼈던 만두나 소세지나 음식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곧 이제 지금 넣는 거예요. 아하. 아이들 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그 아까 말했던 아까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양념,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양만 반으로 줄이면 돼요. 물은 그대로 넣고. 24호님. 여러분들 당면 넣을 때는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당면 네. 넣으면 바로 눌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넣으세요. 아, 이것저것 뭐. 네, 먹고 즐기신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다가 당면은 마지막에. 저희도 당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린 끝나기 직전에 넣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집에서 손님 오시면 접대하기 제일 좋은 메뉴 중 하나죠. 콩나물 불고기. 오! 와, 진짜 맛있어요. 그걸 집에서? 오! 가격 정말 저렴하고. 콩나물 준비 넉넉히 하시고요. 집에서 그걸? 돼지고기, 뒷다리살, 불고기거리 있어도 그걸 준비했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파괴력 있어요. 손님 오면 최고예요. 오! 저 그 콩불 해주신 거 몇 번 먹어봤잖아요. 필살기 하나 알려주시는 거네요, 지금. 치즈도 준비해서 치즈 밥 볶아 먹게. 오, 치즈? 피자 치즈. 맛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콩나물 불고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면 물 더 넣으세요. 예, 저희는 계속 당면 먹어야죠. 자, 요리니들이요. 요리를 멈추지 마라.